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도의 성도됨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 아, 성도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성도는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성도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성도들의 영적 지침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전자제품을 하나 사보면 그 안에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은요, 그 영적 지침서의 총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만 하는 걸까요?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도 좀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좀 시원하게 하고 또 자기 자랑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품으셨던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꿈이었고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3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2절에서는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를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이유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그 이유, 그 모든 구원 사역의 전체적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딱 하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일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면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 그렇게 말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복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존재가 바뀔 때 존재의 목적도 함께 바뀌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목적도 함께 바뀐 거야. 너희는 이제 너희들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존재의 목적도 함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건을 오랜 시간 사용해서 낡아서 그래서 그 수건을 걸레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수건이 걸레로 바뀌었는데 자꾸 이전처럼 그 걸레를 가져다가 여러분 얼굴 닦고 몸을 닦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존재가 바뀌었으면 존재의 목적도 그 존재가 해야 할 일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함께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도 함께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처럼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높이기 위하여 그 영광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이 편지를 함께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했으면 에베소서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기도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이 편지를 함께 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가장 첫 번째로 에베소서에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겠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시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인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셨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직장 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 말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했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고 또 기분이 언짢아졌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말들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떠나서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자체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이 저에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일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말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옛 습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말하게 될 때가 있고 성질을 따라서 말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계속 품고 나니까 실수했을 때 곧바로 멈출 수 있게 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말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말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아,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1번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이 편지를 함께 읽는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1번으로 기록된 이유는 사도 바울 그 자신 안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로 기록된 겁니다. 이사도라 김이라는, 한국 이름 김지은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거나 또 레슨을 받지를 못했어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그 연주를 보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이분이 17살 때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의 메인홀에서 독주회를 하게 돼요. 그가 독주회를 마쳤을 때 2,000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커튼콜을 끝내지를 않아서 박수를 끝내지를 않아서 커튼콜을 5번이나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삶에 정말 성공대로가 열린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연주회를 마치고 나서 그녀에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피아노는 치기도 싫고 연주회는 하기도 싫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허무함이 찾아왔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그를 만나주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느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평생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답니다. 내가 여태 기도할 때도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기도의 제목은 항상 늘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돼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지은아, 나는 네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을 부어주셨답니다. 그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이런 소원이 마음에 품어지더래요.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뀐 거죠. 그 순간에 그가 결단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그 피아노를 팔아서 처분하고 그 값으로 비행기 삭스를 마련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곳에서 중증 유대인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섬기면서 피아노 연주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연주자가 되죠.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스토리가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김지은 씨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으로 빚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가장 큰 소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소원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의 삶을 바꿔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것, 아버지 그것이 내 삶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왔고 여전히 나 자신의 만족이 먼저였고 여전히 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먼저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만족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19절 말씀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의 삶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또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실제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정말 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